기지에선 뜻밖의 만남도 경험했습니다. 물개와 펭귄이 이웃인 남극반도의 작은 마을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세계 각국의 기지들이 남극에 진출하고 있지만 이 혹독한 환경에 아이들이 산다는 사실은 놀라웠습니다. 마르티나네는 온 가족이 함께 남극에 왔습니다. 식사는 공동 식당에서 나눠줍니다. 덕분에 엄마들은 요리를 하지 않고요. 갓난쟁이부터 개구쟁이 남매가 다섯이나 됩니다. 동생의 취미는 펭귄 뼈 줍기. 블리자드를 뚫고 학교에 가는 아이들. 백화점이나 자동차는 없지만 병원, 성당 있을 건 다 있는데요. 학교에선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19명이 수업을 하고요. 일곱 가족 60여 명의 마을 사람들은 모두 치열한 경쟁을 뚫고 들어왔습니다. 요리는 안 하지만 하루 종일 바쁜 엄마들은 남극에서 무엇을 하는 것일까? 온 마을이 눈물 짓는 이유는 무엇일까? 남극에 품었던 환상과 현실의 어려움. 에스페란사 마을의 사연을 담았습니다. 뜨거운 환송과 남극에는 꿈이 있다는 응원가를 들으며 일본의 시라세오가 닻을 올렸습니다. 일본 대원들은 남극에 대한 애정도 각별하고 남극 생활도 적극적으로 즐겼는데요. 포도부의 지는 뭡니까? 그녀의 이름입니다. 용어로 書いてあります. 월동대원의 임기는 1년. 그동안 변치 않을 사랑을 머리에 새겨서 여자친구에게 보냅니다. 케이타로 씨는 배에 타자마자 짐부터 풀어봅니다. 부인과 아들이 곳곳에 숨겨놓은 쪽지들. 공항에서의 이별은 눈물바다였습니다. 1년간의 생이별을 마다하지 않으면서 남극으로 떠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패전의 아픔 속에 일본은 새로운 희망을 찾아 아시아에서 제일 먼저 남극에 진출했습니다. 쇼와 기지 건설 초기 고립된 기지에서 2년간 살아남은 썰매견
지로가. 타로와 지로의 기적은 당시 전 일본을 울렸고 남극이나 펭귄은 지금까지 일본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소재 중에 하나입니다. 남극에서도 계속되는 일본식 단체 문화. 올해도 풍운의 꿈을 안고 도착한 쇼와기지 52차 월동대의 삶이 펼쳐집니다. 호주의 모슨기지에서는 300일 동안 얼음 속에 고립되어 살아야 하는 인간들의 모습을 기록했습니다. 300일이란 시간은 끝나지 않을 듯 길고 지난했습니다. 19명의 대원들은 점점 말을 잃고 자신만의 세계에 몰두했습니다. 밤만 계속되었던 한겨울의 흑야에는 건물 밖으로조차 나가지 못하는 완전한 고립과 고독을 경험했습니다. 남극의 위세를 절감해야 하는 인간들에게는 탈출구가 필요했습니다. 체감온도 영하 50도에서의 수영. Hopefully we won't need it today. Yeah, I'm doing it last, which is why I'm teaching Lisa how to use it, just in case my old heart doesn't work for me. Oh my gosh. 심장 제세 동기가 동원되고 안전줄을 묶어야 했던 위험한 시도. Pretty cool. That's pretty cool. You're looking good, Tim. Oh, yeah. Holy Jesus, that is cool! What the fuck is that? Go, bangers! Yeah! 인간 세상에서 가장 멀리 벗어난 세상의 끝에서 1년을 보내기 위한 외로운 몸부림들. Surgeon, I'm a surgeon. Shrek. I've got too much hair, but I'm Shrek. It's better for us to keep the station open all year round. All the water, all the site services that runs around the station, that would freeze. Bit more. 실제 조금만 방심해도 얼어터지는 기지를 지켜내야 하는 상황. Yeah, my hands are a bit cold and my back's cold. Very cold. But we've got a job to do, so we'll get a fix.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말 그대로 고군분투. 남극에선 인간의 의지만으로 되는 일은 없었습니다. Didn't work. So I'll now have to do another one. 하지만 인간은 계속 남극으로 가기를 꿈꿉니다. 우리나라도 세빙선 아라온호를 남극 바다에 띄웠고 남극 대륙에 제2의 기지 건설을 시작했습니다. 남극 반도의 킹 조지 섬에 있는 세종 기지에 이어 본격적인 대륙 진출. 얼음뿐인 빙원에 어떻게 건설을 할까? 위험천만한 장보고 기지 건설 현장과 세종기지 월동대 남극 생활을 전합니다.